칼국수면 어디가? 일산 칼국수. 목소리 또렷또렷하게 크게 하라 그랬지. 일산 칼국수. 일산 칼국수 일산에 되게 많던데. 일산에 많은데. 어. 짝퉁이 많지. 어, 그럼 뭐 어떻게 알아 진짜인지? 진짜인지? 진짜가 몇 개나 있는데. 거기 그 집이 진짜니까 진짜지. 진짜는 하나지. 그 집이라고 하면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알아? 일산 칼국수 치면 나와. 그래, 아 여러 개 나오던데? 여러 개 나오는데. 어. 본점 치면 돼 본점. 아 일산 칼국수 본점? 아니요 냄새 안 나고. 그래? 양 엄청 많이 주고. 어, 양이 많아? 응 양도 많이 주고. 어. 김치가 또 기가 막히지. 바지락도 들어간 데도만. 어 바지락도 한 몇 개? 네, 네 다섯 개 들어가나? 아 전문가가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시청자들 혼동하게. 나는 어? 전문가가 아니여. 같은 식당 한 다섯 번 이상 가면 전문가지. 여기 닭칼국수는 난 별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도 원래 내가 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응. 치킨도 안 먹고 잘 안 먹고 한 조각? 응. 두 조각? 그걸 많이 먹고. 원래 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땡기네. 주차장이 지금 여기도 넓은데 건너편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아, 지금 사람이 엄청 없는 거래 별로. 지금은 진짜 완전 없는 거네. 오, 오케이. 오, 되게 크다. 자, 노란색 건물. 그러니까 주차장이 엄청 큰데 주차장이 여기 지금 대략 보기에는 한 50대 정도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건너편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주차장도 꽉 차서 이 길거리가 차로 그냥 다 찬다고 하더라고요. 장사 잘 될 때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인지. 뭐. 그러면 그렇게 유명하다던 일산 칼국수 한번 먹으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쪽으로 붙여 벽. 주문하시네요. 두 개요. 일단 테이블에 오면은 컵이 종이컵.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종이컵 쓰는 것 같아요. 원래 일회용품을 잘 안 쓰는데. 그 다음에 여기 다대기 있고 후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금. 아 행복해. 냄새가 닭 냄새가 조금 나네. 대충 안에는 이제 뭐가 들었는지 보면은 국물은 되게 걸쭉하고 바지락 닭살 찢은 거 이렇게 뭐 이 정도? 뭐 양이 막 겁나게 많고 그러진 않네. 예전에는 많은데 어, 닭은 그래도 좀 정도는 있네. 이게 얼마라고? 이게 8,000원. 어, 8,000원. 닭칼국수 8,000원. 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닭은 이렇게 생겼고 바지락은 이렇게 깨진 게 이렇게. 아 이게 이제 국물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깊은 국물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개를 이런 식으로 깐다라는 일산 칼국수만의 특징. 아 요즘 대파값 되게 비싼데. 야 대파도 이렇게 조각을 세보면은 82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김치는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일단 육수는 확실히 진해요. 어떤 사람 블로그 보니까 닭에서는 냄새 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냄새는 전혀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닭으로만 끓이면은 뭐 물론 닭이 한 베이스가 한 80%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닭하고 바지락이 합쳐서 그런지 그 닭만 나는 100%의 국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칠맛이 좀 나는 것 같은 것도 있어. 면도 쫄깃하고 뭐 닭도 이 정도면 한 끼 식사로 양은 되게 충분할 것 같아요. 그 같이 나오는 김치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익은 거는 아니야. 익은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일반 김치 방금 담근 거 같은 그런 맛. 근데 사람들이 김치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왜 설렁탕 집이나 있는데 순댓국밥 집이나 그 겉절이 잘하는 그런 집 느낌?
살짝 달짝, 살짝 달짝지근하고 마늘향 좀 나고. 밖에서 불고 있으면은 그지 짜증은 나는데. 맞아 맞아. 진짜 칼국수는 겨울에 더 많이 생각나지. 이거 포장을 해가려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카운터 앞에 2-3분씩. 그러면 준비하는데 시간 걸려? 이미 포장이 돼 있어? 포장 돼 있어. 그럼 가면은 쌓여 있어. 양은 똑같이 주는 거야? 포장해도? 똑같이 주지. 김치 같이 들어가고. 김치도? 김치도 들어가고. 국물은 어떻게 줘? 국물은 여기 이 페트병에 이거보다 큰 거 알만한 거 아, 요 사이즈? 응, 요 사이즈 하나 주고. 면은 따로 주고? 국물은 육수는 충분히 줘. 포장 가격은 똑같아? 가격 똑같아. 포장비 따로 안 받고? 그래서 그 비닐봉지는 이제 뭐 몇 분 끓이다가 면을 언제 넣고 몇 분 더 끓이고 뭐. 아, 설명서까지 주는 거야? 설명서가 비닐 포장에 써있지. 아, 포장해가면 두 끼를 먹는다고? 나는 두 끼를 먹어. 국수는 한 끼 먹고. 아, 국물만 있으면 내가 열 끼도 먹지. 물 벗어. 물 붓고 소금 넣으면 되는데. 이 정도의 진한 맛이 안 나지. 맛은 있는데 이 칼국수의 가격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8,000원 하니까는 조금 약간 칼국수 치고는 일반 사람들한테 살짝 부담되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직원 인건비에다 땅값에다 뭐 이런 거 다 가격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 나 여기 8,000원은 아깝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치. 요즘에는 뭐 8,000원도 이제는. 그러니까. 음식값이 다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자주 밖에서 사먹는 무슨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칼국수 너무 먹고 싶은데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싶은데 그치? 그건 알 수는 있지. 8,000원 하루 3끼 24,000원 곱하기 30 하면 한 대충 72만원 나오네. 그럴 때는 포장을 해가라니까. 그러네. 그게 정답이네. 포장을 해서 근데 포장을 할 때 여기서 안 먹고 그냥 포장만 해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또 닭을 또 천천히 씻다 보면 닭에서 그 삼계탕에 들어가는 그 닭 맛나. 인삼향이 좀 나는 것 같아 나는. 육수를 만들 때 같이 들어가나? 뭘 만들 때? 육수를 만들 때? 글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먹고 건강한 재료에 맛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 진정한 액기스인 국물을 다 먹어야 되는데 면을 다 먹고 국물을 남기고 있으니 안타까운 게 밥값이 올라도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파는 계속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파 대신에 무슨 뭐 당근을 올릴 수는 없잖아. 그냥 이런 식당들이 얼마나 많겠어. 아, 많겠지. 그러니까 그게 반응이야? 많지. 같이 유튜브 못 하겠네. 어쩌겠어. 많겠지. 김치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포장할 거지? 할 거지. 이게 뭐야? 저희는 유튜브는 오늘이 이번 편이 끝! 다 먹었습니다. 포장할 거야? 포장? 하나. 하나? 오케이. 포장 하나 카메라에 대고 손가락 하나만 가운데 딱 대줘. 하나. 가까이 와. 하나. 몇 개? 하나. 이 집에서 파는 거는 칼국수, 냉콩국수, 공깃밥 음료수인데요. 8,000원, 냉콩국수도 8,000원. 이건 계절식품이래. 6월에서 8월 사이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긴 실질적으로 6, 8월 빼면은 무조건 칼국수만 파는 거예요. 공깃밥 1,000원, 음료수 1,000원. 음료수 값 1,000원인 거는 마음에 드네요. 싸다. 일산칼국수 이름 있고요. 여기 전화번호 보이죠? 031-032-208. 뭐 바빠서 전화 받을려나 모르겠다. 자, 저희는 잘 먹고 일어납니다. 이게 1인분인 거예요? 네. 1인분이 아까 우리가 먹었던 물병 사이즈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면이 있고 이 비싼 파도 들어가고 김치. 이건 뭐야? 닭하고 요거. 그 다음에 자대기까지. 이렇게 해서 닭칼국수 하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생각 안 나는 거지?
딱 이 집이지? 원래 내가 닭을 안 좋아해. 아 그래? 닭을 안 먹어. 근데 이제 닭가국수는 생각이 나. 여기는 여기. 아 오케이. 아무튼 나는 여기가 이제 집 근처다. 그러면 자주 와. 자주 오는데, 근데 이제 나는 일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지? 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거를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좀 생각이 들만해. 왜냐면 뭐 주변에도 칼국수 괜찮게 하는 집은 있는데 여기가 막 유명 워낙 유명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유명세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 거였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거 정도만큼은 아니었다. 근데 뭐 확실히 퀄리티는 있었다. 그거야. 생각날 게 없는 거지. 그렇지.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나름 괜찮았어. 뭐 옥자가 여기 사니까 그래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 좋은 데도 와보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호황하고. 그럼 씨. 이거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여기서 무슨 뭐 무슨 말도 안, 말 같지도 않은 평 이런 거 얘기하지만 결국 지금 옥자 안 왔으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지 내가. 씨. 그럼 이런 고급 식당도 와보고. 나나 만났으니까 이렇게 사람 드시라고 밖에서 촬영하고 그러니까. 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옥자 안 맞으면 진짜 사람 구실도 못하고 내가. 진짜 이거 돼지 같은 놈도 먹어 살려놨더니 유튜브 같이 못하겠다고? 뭐 컨셉? 아 때려쳐. 뭐 신한 염전 컨셉이야? 염전 사장님이야? 왜 그래? 어? 자 요게 일산 칼국수고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 건물 있죠? 여기 저희가 여기 이제 풍산역이에요. 풍산역. 약간 중앙선에 있는 풍산역. 풍산역에서 걸어올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횡단보도가 안 보이네. 뭐 저쪽 풍산역 앞에는 횡단보도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건너서 걸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